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카트라이더 14년차 DJ인 득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 레키 카트바디를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탔는데, 이 카트바디가 이제 리메이크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거 시승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리뷰는 뭐 이게 1대장이다 싶으면 리뷰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카트바디가 뭐 1대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추억을 되살리면서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레키랑 똑같아요. 레키랑 똑같고, 대신에 이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고, 파츠 같은 경우에는 최고하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해가지고, 아 레벨업 안되네요 R은. 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더욱 정교해진 중량감 레키 다시 R. 되어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해과구를 세팅하겠습니다. 국룰이죠, 태해과구를. 태해과구를 세팅하고요, 태해과구를 세팅을 했고요. 세팅을 하니까 955, 1099, 982, 960, 980, 1580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카트바디로 한번 시승을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공방을 한번 타볼까요? 이대에 뜹시다, 방장님. 와! 오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야, 레키인데 차가 빨라 일단. 와, 저의 엄청난 피지컬로 몸싸움으로 날렸습니다. 야, 괜찮은데? 일단 차가, 아, 차가 빨라서 탈만해요 이게. 야, 근데 이거 진짜 초보자분들한테 진짜 딱이다. 게이지 너무 잘 차. 파! 파! 맞나? 아예 날리자. 이 아예 같은 경우에 드리프트가 없죠. 그죠? 파! 아, 아 잠시만요, 형아. 형아, 형아 같이 가자. 토토기! 오우 살았고. 와, 이거 초보자분들한테 진짜 딱 깔맞춤인데. 최고의 카트바디야 진짜. 초보자분들한테는. 아 근데 확실히 어우 좀 무리가 있네요. 어우 야, 자, 일단 첫 시승인데 확실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드리프트가 안되니까 좀 힘드네요. 드리프트가 없어서 일단 알파. 자, 일단 동호존? 아니고 깨지. 자, 그래도 일단은 요정도 했다는 건 선방한 거예요. 인정? 아, 드리프트만 있으면 진짜 탈만한데. 으아! 야, 잠깐만! 이게, 와, 이걸 배치가 안 도와주네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레키 드리프트 그 감이 그대로 살려있어요. 일단 드립감이, 그 레키 그때 당시에 그 드립감이 그대로 살아있어. 진짜 속도만 빨라지고. 아유 힘드네요 확실히. 좀 힘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저분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공방에선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타도. 찍 6커진 이 차가 참. 초반에 그 R 시리즈는 치고 가는 거, 그 1등 못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라도 1등을 하세요. 네, 만족하실 겁니다. 솔직히 근데 리뷰할 가치는 없네요. 인정하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 드래프트가 없어서 그게 참 아쉽네.
와 근데 진짜 라인이 여러분들 그 저기 앞에 분이랑 라인이 좀 틀리죠? 바이크다 보니까 이게 라인이 틀립니다. 완벽이 오 대박입니다. 1등 형아 하트 좀 했는데 알쳤죠? 잘못 알쳤죠? 자 이렇게 3, 2, 1 위! 됐네 맞네 좋아요 생키 살아있는 최고의 동방배우고 이플레이어 시청자분들께 마침이 따이! 이런게 바로 특한스러운 플레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찐이냐 짭이냐 약간 그거 하고 있는데 찐 인증 가겠습니다. 갑니다. 캄프레스에서 여러분들 레키가 참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인코스를 이렇게 한 번에 깔 수 있습니다. 개사기죠? 이래서 옛날에 바이크가 사기였어요. 저렇게 한 번에 타지거든요. 후보 가나요? 아, 야, 역시 그 카로플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이거 후보 써도 실수 안 하고 깔끔하게 가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카라플 하다 와가지고 이번에 실수가 많습니다. 인정? 1단 2단 호잇 자연하시고 폭탄스럽게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생기 살아있는 최고의 도망으로 우리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맞춤이 따잇! 이제 믿나요? 살아있는 최고 살아있는 최고는 뭡니까? 즐거하세요 형님들. 오늘 무튼 이제 레키-R을 오랜만에 이제 또 약간 리뷰 겸 시승 영상을 찍었는데 기존에 있던 레키는 사실 이거 타고 공방 게임 불가거든요 진짜. 근데 레키-R은 속도도 올라갔고 성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재미삼아 추억을 되살리면서 시승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유!